한평천지 늙은 몸이 시작. 한평천지 한평천지 천지 염소렇게 딱 이렇게 음을 내려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 천 시작. 한평천지 천지 천지 그렇지 천지 천지 미끄러져 내려와 슬라이딩 천지 천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만들어 그리고 살아있는 음이야 미분음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천지 하고 멈추지 말고 천 천지 어 그렇지 천지 하고 내려올 때까지 천에서 지 하고 내려올 때까지 음을 만들어서 끌고 내려와 천지 이렇게 천지 천지 그렇지 끄잡어 끌고 내려오세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안에는 또 달고 올라가 몸이 늙은 몸이 그렇죠 한 번 더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시작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제주선 빌려 타고 아홉 번째 박에서 아홉 번째 박에서 아니 나 두 박이라고 아홉 번째 박에서 나오시면 돼요. 예. 제주선 빌려 타고 시작 제주선 빌려 타고 시작 빌려 타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식임새를 잘 못하겠거든 그 음이 가는 궤적만 그대로 따라가셔도 잘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주어선 빌려 타고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제 해남으로 건너갈제 그렇죠 해남으로 건너갈제 음이 내려와야 돼요 건너 이렇게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제 흥양을 도든 해는 은을 만들어줘서 니은을 붙여서 완벽하게 음을 만들어주고 도든해는 하면은 도든해는 돼가지고 음이 다 발음이 다 안 만들어지니까 흥양의 도든해는 뭐죠? 보성어가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네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하나 둘 셋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어신 우리 성군 태인어신 우리 성군 예악을
빠지 마세요. 장흥허니 장흥허니. 그렇죠. 니를 니를 끊어 주셔야 돼요. 예약을 장흥허니 수군천 심이요 삼태육경 수군천 심이요. 그러죠. 삼태육경 수군천 심이요. 삼태육경 수군천 심이요. 수령 지난 군이라 방백수령 시작 방백수령 지난 군이라 지난 지난 군이라 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지난 군이라 시다 지난 군이라 그렇게 해야 돼요. 방백수령 지난 군이라 헤이 백이 올라가면 안 되고 방백 시작 방백수령 지난 군이라 그렇게 하세요. 고창성 높이 앉아 고창성 높이 앉아 잘하셨어요. 고창성 높이 앉아 고창성 높이 앉아 그러죠. 나주 풍경 바라보니 나주 풍경 바라보니 아이고 잘하셨어. 바라보니 다시 바라보니 나주 고풍경 바라보니 시작 나주 풍경 바라보니 바라보니 시작 바라보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식임이 안 되면 높낮이로 하시면 돼요. 바라보니 바라보니 굿굿굿 나주 풍경 시작 나주 풍경 바라보니 시작 바라보니 좋아요. 어디까지 배웠어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예. 한 번 더 하고 뒤에 진도 나갈까요? 네. 예. 그냥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번 더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지금 이 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몇 장단이라도 한 세 장단 정도만 더 나가기로 해요.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청청님께서 절대적으로다가 더 하고 싶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청님께서 이 혼한 걸 좋아한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배우다 마른 거를 종결을 하자는 것이죠. 그치. 근데 그거는 아주 타당한 제안이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여기 오늘 그 관계까지 한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세 장단이라도 더 나가기로 해요. 예, 예. 예, 왜냐면 또 진도를 새 것을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큼 이렇게 열성적이니 저기 뭐야 막내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덩달아서 더 열심히 하시게 되시죠. 한평천지 늙은 몸이 헤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그래요. 제주선 빌려 타고 합에서 시작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헤이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 비쳐 있고 시다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읍 비쳐 있고 자 보가 두 박자 길어요 보성읍 그렇게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읍 비쳐 있고 시작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읍 비쳐 고산의 아침 안개 이제 이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고산의 아침 안개가 저기가 비쳐 있고 하잖아요 보성읍 비쳐 있고 고산의 그러니까 고산이 네 번째 박인데 있고 입고가 이미 합에 있으니까 합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박자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보성읍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그러니까 고산이 고산 그러니까 저 있고 고산 해갖고 네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고산이 예예예 예, 예. 있고 하고 한 박자 쉬어야 돼 왜냐면 이 합이고 고가 두 번째 박이니까 한 박 쉬고서 네 번째 박에서 나오는 거야 예예 예. 그렇게 나오시면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보성읍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그렇죠 둘러있네 해도 되고 있다 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서는 있다라도 해요 그러니까 있네 있다 다 상관없으세요 다 괜찮은 거죠 대인어신 무리성군 헤이 대인어신 무리성군 우리가 더 내려와야 돼 무리성군 시작 무리성군 그렇게 하셔야 돼 잘하셨어 대인어신 무리성군 헤이 시작 대인어신 우리 성군 그렇죠 전심이요 삼태육경 순전심이요 방백수령 지난군이라
방백수령은 진한 군이다. 방백, 방하고 백하고 음높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방백수령, 그리고 수령이 올라가지요. 방백수령 진한 군이라. 시작. 방백수령. 아니야, 자기도 방백하지 말고 그냥 내려서 방백수령. 시작. 방백수령 진한 군이라. 좋아요. 보창성 높이 앉아. 보창성 높이 앉아. 좋았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보창성 높이 7-8박에서 정확하게 높이 앉아가 나와주셔야 돼요. 시작. 보창성 높이 앉아. 그러죠.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헤이.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굿. 만장 운봉 만장 운봉. 자, 만이 두 박자. 만, 그 다음에 장, 장에서도 두 박자. 이게 장, 만장. 시작. 만장 운봉.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장 운봉. 만장 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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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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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봉. 봉. 그렇죠. 그 음입니다. 만장 운봉. 만장 운봉. 잘하셨어요. 만장. 시작. 만장 장. 장. 그렇게 음으로 식임이 안 되면 음높이로 하세요. 만장. 시작. 만장 운봉. 운봉. 높이의 소사. 높이 소사. 층층한 익산이요. 네 번째 박에서 층이 나옵니다. 층층한 익산이요. 층층한 익산이요. 층층한 익산이요. 익익. 그렇죠. 익산이요. 요. 요. 익산이요. 그렇게 하세요. 층층한 익산이요. 시작. 층층한 익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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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그리고 우리가 거기까지 배웠습니까? 아니요. 바라보니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백일 담양. 시작. 백일 담양.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은. 구부구. 구부구.
은이라고 안 하고 예. 우리 전라도 말이니까 우부쿠 오부호시다 우부쿠 오부고고 우호시다 우호 그렇게 구보코 부호시다 구보코 오보고고 만경인디 만경인디 그렇죠 만경인디 만경인디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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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고풍경 바라보니 나주 풍경 바라보니 아주 좋아요 만장 운봉 만장 운봉 자 많이 두 박자 했지 장 시작 만장 그렇죠 운봉 시작 운봉 자 운도 두 박자 봉도 두 박자네 운봉 운봉 자 그러면 만장 운봉 각 2박씩 그 대신 식임이 있을 뿐이에요. 만장 운봉 시작 만장 운봉 높이 솟아 시작 높이 솟아 중중한 익산이요 층층한 익산이요 시작 층층한 익산이요 요 익산이요 익산이요 요 그렇지 두 음을 이어 요 그렇지 층층한 익산이요 시작 층층한 익산이요 그러죠 백리 담양 백리 담양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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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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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오보쿠 오보오오 시작. 오오오 그렇죠. 오오오 그렇지. 오보쿠 오보오오 시작. 그렇죠. 잘해서 만경인딘 만경인딘. 그렇지. 용담의 맑은 물은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이 용안 처며 이안이 용안 처며. 그렇죠. 거기까지 하십시다. 예. 너무 조금 더 많이 나가버리면은 또 이제 뒤에 갈수록이 완성도가 떨어져 버리니까는 그러지. 그리고 오늘은 저기니까
첫 수업이니까 이 저기 뭐야 요 이걸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 자, 다시 간다. 아주 고 풍경 바라보니 헤이 아주 풍경 바라보니 거기 보니를 그렇게 떨어지 마고 바라보니시다 바라보니 그렇게 이쁘게 이쁘게 마무리해 줘. 아주 고 풍경 바라보니 아주 풍경 바라보니 그래요. 만장운봉 만장운봉 또봉운봉 운봉 옹 하지 말고 옹옹 봉봉 그치 옹봉 그치 이렇게. 거기서 공중에 띄워서 마무리를 해야 돼. 옹 하지 말고 옹봉 그치 그렇게 그렇게 마무리 그리고 이음까지 옹옹 그렇지 그렇게 돼. 만장 운봉 시작 만장 운봉 높이 솟아 높이 솟아 층층한 익산이요 층층한 익산이요 요요요요 짧게 요요요요요요요요 그렇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선분할 때 이렇게 해서 점과 점이 있잖아. 그럼 음과 음을 그렇게 이어줘야 돼. 선분처럼 요요 그렇게 띄워줘야 돼. 층층한 익산이요 시작 층층한 익산이요 두 음을 그렇게 연결해줘요. 백일 담양 흐르는 물은 백리담양 흐르는 물은 구부구부구 만경인디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이 용안 처며 이안이 용안 처며 좋아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이 12일 아니에요? 12일. 아, 왜 근데 놔두고 나한테 물어봐. 4월 12일. 아니 이거를 결론 끊어서. 네, 아니요. 나 저도 그래요. 이거 놔두고도 물어봐야 되고 가서 달력 봐야 돼요. 제가 그래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구만.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고 꼭 그렇게 말하는구만. 아니 나도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니까 있구만. 이게 미투요. 내가 그래요. 미투. 미투. 세상에. 재밌죠? 한 두어 번 더 한 다음에 동백타령으로 저기 봐 넘어가서 매짐을 해야죠.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해. 나주 풍경 바라보니 그죠. 나주고 시작 나주 그렇죠. 네 번째 박에서
공을 위로 저기 튕겨주시 평 튕겨자네. 나주고 시작. 나주 공경 바라보니 시작. 나주 공경 바라보니 만장 우거봉 담양에서 양이 다섯 박자 반이에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아홉 박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 아홉 번째 박 척. 그 흐르는 물 척 나오기 전까지 양을 끌어줘야 돼요. 양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다섯 박자 반인데 짧을 수가 있나요? 백리 담양 시작. 백리 담양 흐르는 물은. 자, 우리 청청님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너무나도 정직하게 해주셨는데요. 흐르는 물을 하려면은 그 이전에 박자에서 조금 잘라 먹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박자 반이지만 네 박자 반을 꼭 채우게 되면 숨을 못 쉬어서 흐르는 물이 나오기가 힘드니까. 다섯 박자 반이 네 박자 반입니다. 예? 네 박자 반이 다섯 박 다섯 박 반. 담이 반박자니까 담양 해갖고 나오니까 예. 예, 그래갖고 나오는데 미리 약간만 좀 잘라주세요. 그 도둑숨 쉬게 약간만 잘라라고. 백리 담양 흐르는 물은 시작. 백리 담양 아홉 번째에서 나와줘야 하니까 다시 시작. 백리담양 시작. 백리담양 하이 흐르는 물은 굿. 뭐죠? 구부구구부구구 만경인디 시작. 구부구구구 만경 만경 많이 올라가야 돼요. 구 그쵸 인디 그니까 구부구 오부구구 만경인디 시작. 구부구 만경인디 아주 좋습니다.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야디 용안 처며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 용안처며 그래요. 용안처며 용안처며 이안 용안처며 어떻게 가죠? 그죠. 한 번 더 하고 이제 동백타령으로 넘어갈까요? 나주 풍경 바라보니 헤이 나죽 풍경 바라보니 만장 우거봉 높이 서다 시작. 만장 우거봉 높이 소사 청춘
안경인기 용담의 맑은 물은 예용한 처며 용담의 맑은 물은 예용한 처며 잘하셨어요. 호남가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동백타령 들어가기로 하겠어요.